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던 토라의 말씀을 이제 금년부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기로 이제 시작한 이 다섯 번째 주를 오늘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장 8절부터 11절 사이에 있는 일곱 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예수와의 편지를 우리가 공부합니다. 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은 1장 1절을 보면은 요한 계시록이 아니라 예수와 하마시아에게 계시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 베레시트 알렙 타브가 되신 예수와 하마시아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하나의 책으로 그동안 믿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극한 환란으로 고통받던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교회를 보는 눈과는 달리 우리의 예수와 하마시아의 계시에 의한 이 서머나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너희가 환난과 궁핍을 당할지라도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이 메시지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에 앞서서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시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한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증거되는 이 메시지는 유튜브를 보시는 분뿐만 아니라 SNS상에 페이스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헤이브루트 예시바 TTS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메시지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11년 동안 토라의 말씀, 토라 포션을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에게 또 한 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되는 이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메시지의 이 성취가 우리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언약의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이 아니라 예수와 하마시아의 말키지덱 대제사장의 사역을 따라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영광의 주를 지금 기다리게 됐는데 이 말키지덱 왕국의 시련이 어디서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는 말씀을 강조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을 보면은 예수와의 왕국, 예수와의 의의 나라의 왕국이 서게 된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왕국을 공부하는 요한계시록을 싫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은 어큐설, 참수하는 자입니다. 또 막 공격하는데 혀로 공격을 하고 환경으로 공격을 하고 거짓말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국을 찾는 자들에게 특징이 뭡니까? 환난과 핍박이 맙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또 궁핍도 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서만화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아, 환난 중에 있으니까, 궁핍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이렇게 인간들은 평가합니다. 믿는 자들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안과 밥을 다 보시는 우리 예수와께서는 엑스레이를 찍듯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 안에 모든 것들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내 상태가 오히려 부유한 자로다, 주님이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서만화 교회에 아주 유별나게 강조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는 너희를 공격하지만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사탄의 회당이라, Synagogue of Satan. 그 다음에 마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핍박과 환난 중에서 주의 왕국을 기다리는 교회는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일곱 교회 중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에는 사탄의 회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의 꾸중이 없습니다. 책망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진리인지요. 그래서 심한 핍박과 환란과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장 핍박을 많이 받는 이 시대의 교회, 이 서머나 교회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렸는데 로마의 핍박에 의해 거의 600만이 피를 흘렸습니다.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또 큰 그 운동장 거기다가 그냥 사자를 풀어놓고 믿는 자들을 갖다 풀어놔가지고 뜯어먹게 하는 불같은 시험에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 타이틀이 뭡니까?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 죽었으나 죽었었으나 내가 다시 살아난 자로다,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지난주에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뭡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먹게 하는 축복이 약속되었는데, 이 환난과 또 핍박과 궁핍으로 고통당하는 신실한 교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부활한 자로다, 절대로 너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람이 두 번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오직 이 육신의 죽음 하나로 끝납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은 약속이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는 근거로 해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있다지라도 주님께서는 내가 오히려 부유한 자로다 하는 위로의 말씀을 받고, 또 이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어떤 죽음의 환경과
또 사탄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편에서 승리하는 이 약속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의 배경 가운데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그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자들에게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환난과 핍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한계시록에 처음에 우리가 공부할 적에도 밧모섬의 요한이 무엇 때문에 잡혔습니까, 여러분? 야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예수아를 증거한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요한을 밧모섬에다가 가뒀지만은 요한이 얼마나 부유한 자입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를 그 밧모섬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예수와의 환난과 예수와의 왕국과 말키제덱 왕국과 그때까지 내가 참고 견디는 인내에 동참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진정한 주님의 신부들은요, 주님의 환난에 동참한 자입니다. 주님의 말키제덱 왕국에 동참한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공부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약속이 되어 있고 곧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는 주님의 인내의 동참자가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도 카바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환란이 나오고 궁핍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사탄의 회당이 나오고 고난이 나오고 마귀가 나오고 시험하고 이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진짜 교회였으면 이 사탄의 회당이 비방을 하고 또 고난을 가져다 주고 마귀가 와서 시험받게 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집중적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은 이 서머나 교회에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공부하는 이 주간의 토라 포션의 다섯 번째 메시지는 사라의 생애입니다. 카의 사라. 사라의 생애입니다. 생애. 카의. 계시록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고 또 토라 포션에는 사라의 생명, 사례의 생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는 것을 한번 복습을 해봅니다. 창세기 23장 1절입니다. 바 이헤유 카에이사라 메아샤나 베 에스림샤나 베 쉐바샤니 쉐네 카에이사라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생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사라의 생애가 127년을 살았는데, 오늘 23장 1절을 보면, 사라는 100년을 살고, 그리고 20년을 살고, 그리고 7년을 살고, 이것이 히브리 성경에 기록된 사라의 생애 횟수입니다. 그래서 메아샤나 100년, 베 에스림샤나 샤님 20년, 베 쉐바샤님 7년 이렇게 해서 100년, 70년, 5세 똑같은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생애도 베레시트 창세기 25장 7절에 메아트샤나 베 쉐뱀샤나 베 카메시샤님 100년을 살고 70년을 더 살고 5세를 살고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생애는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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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애에 막을 내린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엔드 그리고 우리의 생애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라의 생애를 보면요, 리브카가 이제 사라의 며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슬픔에 있었던 이삭이 이 리브카를 만나가지고 엄청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67절에 이삭이 리브카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은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큰 위로를 얻었더라. 위로. 이 성경적으로 위로라는 말씀은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성경을 보면 궁극적인 위로는 결혼한 신부가 신랑과 육체적으로 동거하는 것. 결혼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이 핍박받은 이 서머나 교회 궁극적인 위로는 뭐가 되죠? 주님과 함께 결혼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아야 의사에서 51장 3절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양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게 바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그 결혼을 누리는 시간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예레미야서 33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와 우리가 만나서 동반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핍박과 궁핍과 또 어려움 속에 공격당하는 교회의 가장 큰 위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일렀습니다.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의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큰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말씀인 이 서머나 교회가 받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일곱 교회를 공부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노니,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 이제 서머나라는 이 지역이 있는데, 지금의 이 터키에는 이즈미르.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저도 한 10년 전인가요? 미국 교회 목사님도 같이 갔다 왔는데 일곱 교회를 다 돌았습니다. 에베소도 굉장히 루인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즈미르, 이 서머나는 굉장히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사탄의 회당을 제가 봤어요. 높은 곳의 회당, 사탄의 회당. 여기에 이제 이 말씀에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이 두번 나오죠. 서머나 교회하고 복음을 증거하던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이 서머나라는 말은 bitterness, 씁쓸하다.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면 more, 모략을 말합니다. 이 모략이라는 것은요, 죽음을 당한 자에게 그 장사를 지내고 난 뒤에 그 시체를 위하여 썩지 않도록 쓰는 이 물질이 모략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그러나 오늘 내가 죽었으나 다시 살아노라. 그러니까 이 생명을 다루는 이 서머나 교회의 이 모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장래와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도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주님의 장사를 위해 사용됐던 이 모략.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탄생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온 세계가
주님의 탄생을 셀리브레이팅 하는 날인데 그 동방 박사들이 선물을 가져온 것을 마태복음 2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뭘 가지고 왔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뭐죠? 모리아. 여기에 나오는 이 서머나 이게 모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은 로얄티, 왕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유향은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략은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와께서 재림하셨죠. 여기는 모략의 선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모략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시아 60장 6절에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야훼의 찬송을 전할 것이니 거기에는 모략이 빠집니다. 왜? 다시 두 번 죽는 사망이 우리에게 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모략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자체 여기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서머나에는요 황제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다니엘 시대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막 절하는 것 같이 그때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타협하지 않냐고 자기의 믿음을 지킨 자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이 세계에서 가장 이 사탄의 회당과 같은 이 사탄적인 나라는 북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북쪽 위에다가 왜 세계에서 가장 사탄스러운 이 북한을 두셨는지 저는 분명히 믿기를 성경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을 가장 최고의 제사장 국가로 훈련시켜야 단련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번 주에도 그 지소미아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것이 막 위기의 위기까지 왔다가 이것이 청와대 바깥에 담내서 50몇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또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 당 넘어 있는 청와대 사탄의 세력을 무찌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그 청와대 담 하나를 두고 그 궁전 안에는 흑암의 세력이 꽉 차있고 그 쓸쓸하고 춥고 막 이런 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니까 저 담 넘어있는 흑암의 권세의 궁전이 점점 녹아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메시아의 왕국이 사탄의 세력을 다니엘서의 하늘에서 온 돌이 어떻게 됩니까? 신상을 다 깨뜨려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영광의 나라가 이 사탄의 세력을 무찌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인내하고 그날 그 어려운 핍박과 환난을 잘 견딜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적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서머나 교회는 AD 100년부터 313년까지 핍박 시대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핍박과 궁핍과 어려움 중에 있는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와의 타이틀이 뭡니까? 2장 8절이죠.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 알파 오메가 알렙 탑 처음 나중 이것은 이미 1장에 다 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1장에 내 본 것 여기에서 예수와의 모습을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일곱 금 촛대 사이에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지으시고 이렇게 딱 지시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렙과 탑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이미 다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는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복음을 전파할 적에 이 생명을 내놓지 아니하면은 감당하기 힘든 사역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생명의 저자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은요 죽음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들은요 수시로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저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는지 이 신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믿으신 분을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 가려면은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붙들면은요 생명을 우리가 주님께 보장받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주님께서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와 같은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땅에 사역을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그림을 보면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믿음의 식구들이 이 굶은 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갈기갈기 찢어 먹고 또 여기서 보면은 막 이 콜로세움에서는 로마 사람들이 막 그걸 보고 좋아하고 이와 같은 정말 이 불같은 시험을 겪었던 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핍박과 환난과 궁핍을 보시고 난 뒤에 뭐라고 칭찬을 해주십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 영적 부요의 뜻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믿는 자들은요 부를 누리는 개념을 믿음으로 정리할 줄 알아야 신앙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육신적으로 살고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냥 교회를 평가할 적에 물질적으로만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물질적인 이 개념에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은 이 베이비죠, 베이비.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물질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약속. 그래서 그건 베이비입니다. 레벨이 아주 초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성장을 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평가할 적에 물질적으로 봐가지고 잘못 판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화나 교회의 메시지를 통하여 가장 핍박을 받고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열세 가운데 있으며 물질적으로 궁핍당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최고의 부자로 보신대.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요한계시록의 계시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인스트럭션, 지시사항을 이 말씀을 도와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경제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공격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니까 과거의 일제시대에 우리에게 신사참배라는 게 있었죠. 똑같죠. 오늘날에는 이 신사참배 형식이 다른 걸로 나가죠. 저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믿기는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에 간 사람들 전부 저 김일성 뭐 그 무슨 그 뭐 있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다 저러고 와요. 그래 거기 갔다 온 목사들이 아주 그냥 사탄에 그냥 이 꼬임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다시 와가지고
뭐 제법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북한만 갔다 오면 이상해 변해버려요. 사탄의 회당에 한번 물든 사람들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사탄적인 나라가 북한이기 때문에 왜 그런 나라를 갑니까? 그리고 거기에다 왜 도움을 줍니까, 여러분? 돈을 주는 것은 우상에다가 헌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을 돕기 위해 한 것이 제대로 민족들에게 갑니까? 인민들에게 갑니까? 아닙니다. 전부 영생교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사태를 볼 적에, 북한을 볼 적에 절대로 북한과 일을 가지만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사탄을 숭배를 가장 위험한 위치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해가 불과 서울에서 얼마? 몇 마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사회를 붙들고 교육적으로, 그 다음에 군인들까지도, 그 다음에 사법에도 그냥 곳곳에 이 사탄의 이 공격이 대한민국을 잡고 있는데 이길 수 있는 길은 믿음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엊그제 그 지소미아 연결을 시킨 것도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니까, 청와대 담 넘어서도 막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의 파워가 사탄의 그 혀를 잘라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말씀에 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검은 상대방을 자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대로 그 말씀대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입체인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 권세자들 악한 영들과의 대적이라. 우리는 이 전쟁을 잘 극복하면은요 멸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은 어디에 쓰냐면 좀 조금 후에도 나오지만 면류관이죠. 다섯 면류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면류관을 받게 되면은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천상 예배장면이 곧 사장에서 나오죠. 근데 누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냐면은 면류관을 많이 받은 사람들, 그 면류관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뭐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면류관을 다시 어떻게든 주님께 다시 드리게 됩니다. 받은 것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다시 드려야 돼. 그 영광의 제사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종말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정립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깔려있는 모든 이 뿌리를 총동원해가지고 이제 예수와의 메시안의 왕국, 말키제덱 이 왕국이 실현되는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오늘도 이 메시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예수와 하마시아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핍박받는 것은요 영적 부요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닌 것인지. 요즘이야 이 세상에는 이 옷을 파는 사람들이 레벨을 붙이죠. 그래서 그 좋으면 명품이다 아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면 우리는 명품의 레벨이 붙어있어요. 이 옷이 최고의 명품이다. 이 사람은 최고의 신앙의 레벨을 핍박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극복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부유한 자로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환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들의 부유는 더 풍성하고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궁핍이 있다 할지라도 오면 올수록 우리에게는 부여가 그만큼 재산이 증식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막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증식을 뭐 기대하지만은 신앙의 증식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남이 안 알아줘도 좁은 길이지만은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아니하지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는
이 믿음을 우리가 나타낼 적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를 real rich man. 그러니까 부유한 자도 있지만은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 이 세상에는 이 가짜 부유한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실상은 진짜는 내가 부유한 자로다. 그 서만화 지역에 막 곳곳에 여신들, 특별히 이 사진에 보는 디 로마 여신상이 있죠. 그 숭배케 하고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공격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도 옵니다. 오늘 이 서만화 교회가 받는 비방 중에 하나가 토론을 한다는 사람들께서 옵니다. 자칭 유대인들이요. 그 서머나 교회를 막 비방을 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공산주의, 자, 사탄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격을 하는데 공격의 무기가 거짓말. 사탄은 성경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자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그 최근에 이 정권이 뭐 법무장관을 어떻게 태우고 하는 모든 것들을 보니까 자꾸 거짓말해. 그래서 성경을 거짓의 아비가 뭐라고요? 사탄. 그래서 지금 이 주사파 세력들의 정책은 거짓말해. 말만 했다면 거짓말해.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어떤 사람 그래요. 저들이 숨을 쉴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거짓말자의 이 사탄 거짓의 아비가 됐다고 했어요. 또 사탄의 회당은요. 이 유대인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유대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릎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로다.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 주를 볼 적에 오해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단의 회당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진리의 센터가 된 건요. 그 회당이라고 하면서도 그 진리를 진리에도 하지 않냐고 세상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비방을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야. 유대인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 그래서 우리가 inside out 이것을 깨끗이 해야만 됩니다. 계속해서 보니까 계시록 3장 9절에도 사탄의 회당이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죠. 빌라델피아 교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은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줘 그들로 내게 와서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 거짓 증언, 열 말씀에도 나오죠. 열 말씀은 히브리적으로 볼 적에 십계명이에요. 거짓 증언 하지 말라. 이 믿음의 생활에 거짓 증언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이간질 하기에,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 하고, 거짓말로 이간질 하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주님이 심판자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정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검색한 가운데 이 세나가 Satan of Sena가 이걸 보니까 철저하게 맨메이드입니다. 사람의 전통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때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은 우리는 언제나 예수와 하마시아를 중심으로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도록 제가 강조한 이유가 우리가 예수와를 빼면 그게 뭐가 됩니까? 종교자가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굉장히 힘든 주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힘든 기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토라를 공부한다 하면서도요, 겉으로 육체적으로만 나타나는 이것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공부했지만 이것이 종교에서 끝나.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사탄의 회당이 유대인의 이 회당, 이 세나가, 이 사탄의 이 유대인의 회당이 사탄의 회당으로 과거에도 사용받아졌고 지금도 사용받아집니다. 도라를 잘못 공부하면은 종교주의자가 되고 사탄의 회당에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이 교회, 이 두 교회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죠. 첫째는 신실하게 이 궁핍과 환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한 신실함이 있고 또 하나는 복음을 끝까지 증가하는 교회.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에 주님의 꾸중이 없고 그 다음에 사탄의 회당이 두 번 나옵니다. 두 개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받는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사탄의 회당입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사탄의 회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교회에 다른 교회는 다 꾸중을 하셨는데 빌라델피아, 서머나 이 두 교회만 리뷰프가 늘어난. 우리가 어렸을 적에 그때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했고 지금은 무슨 뭐인데 그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 가장 최고 즐거운 게 뭐냐면은 선생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아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으뜸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선생이 그 특정한 학생을 많은 학생 있는 가운데 책망을 하고 하게 되면 제일 모양새가 없어지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 중에 이 죽도록 충성한 이 서머나 교회, 복음을 딱 같이 증거하는 이 에벤디아리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이게 큰 축복이죠. 물론 이 꾸중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일곱 교회를 통하여 두 교회의 특징을 책망이 없는 교회로 이렇게 해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주님의 멸류관이 개런티가 됩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설 적에 오직 칭찬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됩니다. 권면의 말씀은 뭡니까? 10절이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10일 동안 환난이 만다. 이것은 사실상 에베소 교회에서 저 라오디게 일곱 교회까지의 일곱 교회를 통하여 사실상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이 집중적으로 교회를 핍박한 시대를 10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트라이잔, 하드리안, 안토니우스, 그 다음에 마르커스 아레니우스, 셉티머스, 맥시미누스, 데시우스, 바라리안, 디오클레티안, 이 10개의 황제의 250년간을 통하여 기독교를 집중적으로 핍박하고 하려는 것을 여기서 10일 동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창세기를 보면은 오래가지 아니하고 그냥 곧 지나간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말씀, 립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너 그냥 바로 가려고 하느냐? 신랑 맞으러 립가가 빨리 가려고 하느냐? 며칠 아니면 열흘만 있다 가라. 그때 열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적에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그래서 영구히 가지 아니하고 곧 있게 잠시 동안, 이 핍박이 한 250년 동안 이렇게 10일 동안을 이 황제들에 의하여 핍박하고, 특별히 이에 나오는 마커스 아레니우스는 당시에 있는 그 폴리캅이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심판을, 핍박을 그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맥시미누스, 셉티미누스, 디시우스, 바레리안, 오라리안, 디오클레시안, 이 10개의 황제들의 그 모습을 자료를 통하여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생명의 면류관인데, 성경에는 다섯 가지 면류관이 있지, 다섯 가지. 여기 보니까 처음에 보니까 Crown of Life, 생명의 면류관, 오늘 본 말씀에 나오죠. 그 다음에 Crown of Righteousness,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나오는 기쁨의 면류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나오는 영광의 면류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나오는 썩지 아니할 incorruptible crown. 이 다섯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이 서문학 교회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목회를 잘한 종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 다음에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 경기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끝판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 아니라 한번 죽었다가 심판을 해야 다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두 번째 사망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죠. 여기에 이제 둘째 사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여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중.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리라 하는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 마지막 때 공부하는 것은 타임, 말도요, 적당한 때가 있어. 꼭 필요한 때 알맞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은 정말 필요할 때 알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영적으로 교제하는 우리 미국에 있는 메시아닉 이 서클을 우리 뿌리 서클 중에서 토라 포셔만 쭉 공부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어제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오늘
샤밧부터는 그동안 계시록을 그동안 쭉 토라 포션을 이렇게 가르쳤던 교회가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공부하게 됩니다 하고 광고가 났더라고요. 이야, 제가 예언 쪽으로 길 나갔어요. 제가 누구랑 말씀을 못하지만은 굉장히 깊게 말기책에 대하여 막 강조를 하고 토라 포션을 강조하던 종이요. 갑자기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공부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동지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오늘 오후 3시, 우리는 아침 10시지만 오후 3시니까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이거 다 정리해가지고 또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는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입니다. 이 유튜브 하나 올라가는데 평균 한 3시간 기다려요. 또 편집해도.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3시에 그분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강의하는가 한번 듣고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은 복받은 사람이라 이 축복을 오늘 이 두 번째 교회를 통하여 환난과 핍박이 따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라서 내가 진짜 구한 자로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또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와 같은 많은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만날 때 하늘에서 예배를 드릴 적에 그 면류관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이 축복 중에 하나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가발을 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이 핍박받는 교회, 서머나 교회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을 결론으로 맺고 메시지를 마친 처음에 주님께서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아를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메시지를 들으신 가운데 정말 핍박과 환난과 궁핍과 어려운 가운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렙과 타브요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 자를 절대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는 자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다. 장차 받을 고난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임하게 될 그 환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교회들은 마지막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쉬마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하는 이긴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꾸중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진짜 부유한 자로다 하는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서머나 교회 메시지는 여기서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열려진 넓은 문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의 처음이 되시고 우리의 마지막이 되시고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기로 작정하였기에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있달지라도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또 주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귀에 기울이는 메시지에 성령님께서 부하 같은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어떤 어려움과 또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의 약속된 말씀을 멸관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여러가지 시험과 환란으로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좌절 가운데 또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가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생명의 저자이신 생명을 선언합니다. 거짓의 악인은 사탄을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쫓아주시옵소서. 병마의 세력, 암덩어리의 세력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쫓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종들의 믿는 자들의 몸은 하나님께서 소화하시는 재산이기 때문에 악한 병마나 어떠한 암덩어리도 절대로 우리의 몸을 헤아릴 수 없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로 명하느니 몸 밖으로 떠나 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 이 길로 도망갈지어다.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과 생명의 멸관으로 기쁨의 멸관으로 의의 멸관으로 썩지 아니하는 멸관으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와 하마시아의 증인이 되어서 과거에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증거자 때문에 정부로부터 핍박당하고 저 반모섬에서 유배당하다가 영광스러운 계시를 받은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와 개인과 성도들이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로 극복하고 승리하여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여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시켜주시고 예수와 하마시아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레카 야웨 베시메레카 야에 야웨 파나바이 레카 비흐네카 이사 야웨 파나바이 레카 메야상네카 샬롬. 야웨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쉼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